안녕하세요. 최영수입니다. 비건인들이 먹고 살기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건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도 비건 지향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희도 또 다른 비건인들도 다 그냥 쉽게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CPR, 저희 CPR 준비해봤는데 저희 해보겠습니다. 네. 스노우푸드 랩은 CPR이다. 네. 저희가 다 죽어가고 있던 저희를 살려준 은인과도 같은 심폐소생술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스노우푸드 랩이란 터닝포인트다. 왜냐면 저희가 모여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아이템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스노우푸드랩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아이템을 정할 수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